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훌리건 더 훌리건이라는 퍼즐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리건. 이 이펙터 회사들이 이 장명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할 때 고민이 많겠죠. 많겠죠.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 훌리건이 저는 어저께 이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을 훌리건으로 짓고 노브를 오렌지색으로 만든다는 이유가 있다. 약간 이 네덜란드 매기는 것도 아니고 이 굉장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이 도내 축구 대회 저희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네, 몰랐어요. 근데 제주도 고등학교 응원 영상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거의 북한을 연상시킬 정도로 카드 세션을 살벌하게 하거든요. 문자 파고 막 탱크 지나가고 호랑이 뛰고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진 학교 애들이 경기에 진 학교 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잘 피해가지 못하면 둘러싸여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오 진짜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 제가 이제 훌리건이란 걸 몸소 느꼈었고 네덜란드를 연상시키는 노브를 가지고 있는 훌리건. 예전에 네. 훌리건이라는 밴드도 있었는데. 아 있어요,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훌리건 퍼즐은 다양한 질감의 퍼즐을 재현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기타 사운드를 빛내줄 페달이라고 합니다. FTW 퍼즐, 왓더벅 퍼즐겠죠? 퍼즐을 쿠어 시리즈 버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더욱 심플해지고 당기는 음색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플레이어의 영감을 더욱 자극하는 퍼즐 사운드를 내는 페달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훌리건은 랩타입의 드라이브 질감으로부터 트럼베타의 혼 사운드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재현하며 따뜻한 음색까지 더해져 퍼즐 페달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와 가격 또한 톤을 고려해보아도 훌리건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네요. 다양한 오버드라이브와 퍼즐을 사용하며 자신만의 톤을 고민하고 계신 기타 연주자 여러분께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아웃풋의 출력을 컨트롤을 합니다. 게인의 양을 컨트롤을 하고요. 주변 건크 개인의 질감을 일종의 캐릭터 같은 성향이겠죠. 네. 톤 노브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마동석 같은 사람이 한 15명이 뛰어오고 있는 육중하네요. 저희가 이 질감을 이게 예 뭐 걸려요. 걸리네요. 걸려. 저희가 한번 바꿔보죠.
진짜 내 스타일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오, 오 뭐야. 아 이게 톤의 성질이 변한다. 맞아요. 네, 질감이 변한다. 이거 그거 옥타 그 개 아 뭐 그 뭐지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그런 걸로 제가 이런 소리 나는 거 네? 그 물론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노브가 어디 달리냐면 여기 달리는 거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이게 지금 미세하게 그 음이 배음이 네. 나거든요. 차근차근 돌려야겠다. 아, 뭐 그렇다 엄청나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희가 개인량을 한번 많이 줘볼까요? 네. 그러니까 살짝 뒤통수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 특히나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이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나니까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 그리고 확실히 제이로켓을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회사 참 빈티지한 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정말 잘 지은 것 같고 어 이렇게 약간 진짜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이 수염 막 나고 덩치 큰 아저씨들이 막 뛰어오고 있어요. 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글자글한 이 뭐 이렇게 자갈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위가 그냥 불러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이펙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톤 하나만 더 줘볼까요? 네. 레벨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네. 좀 궁금해가지고. 멀티 이펙터 수준인데요. 이제 은총 씨께서 훌리건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예,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 한 줄평 드릴게요. 뒤통수 맞았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뭐냐면 상남자의 사운드. 오, 진짜. 정말 육중하고요. 시원하다는 느낌과는 또 달라요. 네. 무겁다. 그렇죠. 고구마에다가 닭가슴살을 그냥 섞어가지고 물 없이 그냥 입에다 쳐넣은 듯한 뭔가 답답하지만 꽉 들어찬. 오, 좋은데 이거? 빈틈 없는 사운드로 저희 뒤통수를 사정없이 네. 쳤던. 어떻게 보면 오늘 다뤄봤던 이펙터들 중에서 가장 놀라웠어요. 맞아요. 왜 놀랍냐면 좋은 줄 알고 좋거나 안 좋은 줄 알고 안 좋으면 별로 안 놀라거든요. 근데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아무 생각 없다가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수 한번 네네네네. 주도록 하죠. 하나 둘셋 9.5죠.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뭐랄까 점수를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홈으로도 또 갈릴 것 같고 참 사람을 애타게 만드는 네. 아 그래도 거예요. 퍼즈니까 뭐 퍼즈 계열로 뭐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퍼즐을 가지고 다양한 퍼즐을 녹였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녹였겠어요? 모든 이펙터들이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느낌을 주면서도 그 특유의 강력한 느낌과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겠지만 호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즈 페달이 이렇게 뭐 아무리 우리 뭐 지미 형님의 그 거시기고 정말 기타 사운드의 전신이라고 네.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고 네. 뭐 클론 계열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장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샬 계열인데 그러니까 퍼즈 사실 참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네. 근데 기타리스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쵸, 정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 시대도 변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너무 빈티지함만 추구했다라고 나오는 퍼즈 페달들이 막상 네. 샀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좀 당황시키는 그 사운드라던가 좀 조작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크다던가 여러 가지 그 있는데 이 조만한 게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멋있는 이펙터 또 멋있는데 이거 진짜 멋있다 얘는 나왔다고 멋있네요. 생각이 드네요. 제이로켓 오디오 이번에도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이 훌리건 정말로 한 번쯤은 버즈비에 방문하셔서 테스트해 보기를 권장을 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